아리랑. 아리랑의 뿌리는 국민입니다.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리랑을 함께 부르며 마음을 나눴고, 반복되는 역사와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응원과 힘을 얻었습니다.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온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노래, 아리랑. 여러분은 언제 아리랑이 떠오르나요? 학교 입학하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원기 선생님이네 아리랑을 음악 시간에 한번 불러줍디다. 그때는 요사로 들었지요. 아리랑이 수시로 떠올 때 했죠. 수시로. 뭐 재밌는 일 날 때도 라고. 저는 4살 때까지 외할머니가 돌봐주셨는데 저를 항상 업고 자장가로 아리랑을 불러주셨어요. 그래서 아리랑을 생각하면 좀 할머니가 떠올라서 되게 울컥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.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. 그래서 지금은 그리움으로 조금 더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네. 할머니는 흥을 노래를 엄청 좋아하세요. 할머니가 노래를 맛있게 부르는 생각에 저도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. 10살 때 그냥 목소리가 크다고 아리랑을 하게 됐었어요. 아리랑은 제 인생 친구 같은데요. 뭐 힘들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제 옆에 있었고 앞으로도 제 인생을 함께 할 아리랑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래도 각종 행사나 올림픽 같은 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같이 응원하거나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리랑 아닐까요?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 우리 삶 속에 있었던 노래인데 이 얘기이고 한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단절이 됐어요. 일종의 우리 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정체성이라고 봐야죠. 우리의 삶이 변하듯 아리랑도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.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모습은 다르지만 아리랑은 언제나 나아갈 수 있다는 응원과 희망의 손을 건넵니다. 이 시대의 아픔에 지친 사람들에게 2021년 새롭게 재해석된 아리랑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?